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상민 탄핵 심판 관련한 민주당 TF팀과 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이렇게 함께 오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TF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진선미 의원이고요. 또 박주민 간사님, 그리고 우리 이해식 의원님, 또 오영환 의원님 이렇게 진성준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TF의 이름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 소회를 한마디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 했는데? 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159명의 젊은 청춘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또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2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해임 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안전 총괄 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 타워라고 자평하던 이상민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 심거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고 재난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서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 안전 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집권자의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 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정무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당과 무사 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2구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 제3의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의 정당인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헌재 역시 현 재난대응 제도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의 길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2구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어주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의결은 국회의원 182명이 찬성했고 탄핵 소추안도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리해 탄핵의 당위성을 강변해야 할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은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심판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탄핵 심판 대응 TF 1동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네, 장영 의원님.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상심하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헌재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앞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은 유족들을 조롱하는 이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9명 전원 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조롱을 마주한 여러 유족들이 절규하며 쓰러졌고 그 중에 한 분은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의 모습 자체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헌재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범위를 극히 협소하고 형식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모든 책임이 정책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판단은 행안부 장관을 국가 재난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규정하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민주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나란히 이태원 참사 앞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탄핵소추 사유로서의 사법적 책임에 더해 장관에게 주어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책임이라고 일축하면서 보란듯이 TF까지 만들어 작년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게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윗선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관계기관들 모두 몰랐다, 예측하지 못했다, 관할이 아니다, 내가 갔어야 달라질 게 없다고 잡아떼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목숨을 잃든 사법적인 책임만 피해서 꼬리 자르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좀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헌재 판결은 국회의 탄핵 결정을 기각했지만 이는 결코 이상민 장관의 사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시 국민들과 국회, 그리고 이상민 장관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이제라도 장관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비난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오늘을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방치하는 결과는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무책임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그 책임을 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끝까지 마음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네, 오늘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의미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부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들의 권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희가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다음번에는 더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어떤 국민이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 오송에 갔다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 라는 충북도지사의 말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저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비록 이번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오히려 이번 탄핵 기각 판결의 결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인해서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8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집권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면수심, 집권여당의 행태, 이상민 장관의 웃으면서 오늘 출근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에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 있을 때 제가 직접 다른 의원님들과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정을 보면서 아까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있기 전에 그곳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대비책을 세울 만큼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판단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만 해도 그 당시에 코로나19 시기가 끝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그래서 이태원의 안전 관련된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연이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할 만큼 구체적인 보도나 경고는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호우가 쏟아지는데 호우, 경보 이런 거 아무리 돼도 어디에 구체적으로 수해가 난다는 얘기가 없으면 모든 장관이나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대비책을 안 세워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헌재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그래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장관이 뭔가 역할을 안 했지만 장관 밑에 있었던 재난안전관리국장이 뭔가 그래도 지시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은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동떨어진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판단들이 내려진 것들이 좀 저는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라든지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으면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정도로 규정해 놓으면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장관 이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국회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런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랬던 것이 면죄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몇 분 이내로 현장에 뛰어가야 하고
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법에 일일이 규정해 놓을 걸 그랬습니다. 법을 만들고 또 헌법을 만들고 또 우리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무를 담임한 사람이라면 공적 가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국가는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했으면 신뢰를 파괴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가 어느 수준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다 조사되면 다시금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해임했어야 옳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겨울철 재해 예방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 기간이고 특히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은 풍수해와 폭염을 대비해야 하는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기간이고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42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군평 제2지하차도는 참사가 일어나서 14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한대행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죠. 그러나 권한대행은 차관급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해시태그를 달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가 빈발을 해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에 국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걸 뻔히 예상하고도 계속 몽리를 부리고 탄핵 심판을 밀어붙인 것이죠.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속이 후련하십니까? 국가의 책임이 저는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도 예방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면피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은 이 모든 책임에
귀결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해임 건의가 제출됐을 때 해임했어야 옳았습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해서 지금 더 많은 비가 오고 태풍이 가을 태풍이 오고 가을 장마가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재난, 재해, 그리고 각종 사고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이 국가의 존재 이유, 또 헌법적 책무, 또 그것을 정부 조직의 형태로서 대신하고 있는 주무부처 그리고 그 책임자가 되는 장관에 대한 막중한 권한과 그 책임을 극히 협소한 아주 제한된 법리 적용만으로 내린 아주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의 역할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권한과 그런 기능의 미이행, 역할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극히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피해를 그 어떤 고위공직자, 책임자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발생한 수해 태풍 상황에서 110여 만에 발생한 폭우라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발언 등 재난안전주무장관으로서의 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다시금 장관직으로 복귀한다고 한들 최근 발생한 심각한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에 대해 과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두려움 속에 이 국정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등부 부처에 대한 불신을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라도 좀 메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사안을 저희가 179명의 의원들이 전부 탄핵 결의를 했지만 법사위원장의 교체로 초기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도우 위원장께서 소추위원으로서 저희가 함께 소추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도 차단했고 그리고 변호사를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을 두셨습니다. 저희가 선임한 의원님, 변호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일제히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까지 저희는 예측하기는 어려웠고요. 당위적으로 반드시 이상민 장관님 유족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할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으로 저희는 탄핵 심판을 지속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인 후속 대응으로는 혹시 어떤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늘 의원님께서 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저희가 마지막 의견서에 첨부해 드렸듯이 행안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 이전에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저희는 묻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같이 끌고 투쟁을 할 것이고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유족들과 함께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여전히 멈춰서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힘을 보태도록 계속 투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언론에서 유족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걸 진영 논리로만 바라봐주지 마시고 좀 더 진실에 부합될 수 있고 또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까 진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법을 통해서 이끌어진다 다시 한번 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을 타겟팅을 하는 그런 것도 예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인데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그건 너무 예상된 반응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조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까지 가게 하고 결국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죠. 정무직 장관을 그렇게 선임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법적 책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159분의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직 장관이 당연히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의견서에 첨부한 수많은 사람들 무슨 그 살충제 계란 이런 걸로도 그 자기 자리를 내놓는 장관들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행안부 장관의 근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유족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유가족들이 거부하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일찍 그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보다 더 새로운 사람들을 선임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들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 심판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백을 문제를 삼았던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하고 늘 그래왔던 태도라고 생각하고 국민분들께서는 절대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실 거라고, 네,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상민 장관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대통령도 내가 현장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김영한 충북지사도 내가 현장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차피 이 정부의 책임자들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상민 장관의 공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건 정말 유체이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그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심기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해임이 됐거든요. 대통령실의 뜻과 다르다. 이상민 장관은 159명이 사망해도 하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같다라고 볼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다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보고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대표는 이 특별법 관련해서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 추진하는 건 모순적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여당의 의견과 상관없이 특별법은 강행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의 판결안에도 저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탄핵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그 한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어야 한다, 중대해야 된다, 심각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인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판결로 인해서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는 정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또 장관 스스로나 이런 사람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훨씬 더 겸손한 태도를 보였었다면 저희는 이런 주장도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듯이 마치 문제를 삼은 우리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겸손하다 못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커녕 이제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심각한 또 다른 참사가 지금 눈앞에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가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참담한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티켓을 그분들께 드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발 좀 원점에서 돌아가서 정무직 장관이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 때 야당으로서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면제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여당 쪽에 공고를 일단은 지적적으로 짚어드리면 이 문제는 좀 정리적 판단이 조금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언급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그런 정치적인 게임, 정치공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사건으로 340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즉각 사퇴를 표명했고요. 해양경찰청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못해서입니까?
159명의 우리 젊은 목숨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될 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하도록 주무 책임 장관이 적절하게 지휘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지금 이 순간까지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시켰는데도 이것을 무시해버린 것이 이 정권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예전에는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것만으로도 장관이 옷을 벗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만으로도 장관이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무적 판단을 얘기할 사안입니까? 그렇게 보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담한 마음이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